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와 그리고 저희 빨간 주식 유튜브에서 오전에 같이 진행을 했고, 오후에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이 전일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4년 만에 이런 상당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 약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긴급 편성되어서 또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시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저도 감사드리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총평과 추천주, 그리고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아침마다 시황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는 거니까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잡아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장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장이 큰 폭의 하락세가 다시 한번 이어졌지만 사실 미국장에 대한 하락폭이 크진 않았어요. 요 정도면 뭐 그래도 아시아 증시 하락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왜냐하면 어제 다우 증시가 2%, 2.6% 빠졌고, 나스닥이 전일 -3.4%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증시는 -8%, 미국, 일본 증시는 -11% 빠졌거든. 오늘 보면 이제 삼성전자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플러스도 1.5%.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동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벤트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급에 대한 변화 요인밖에 없는데, 수급이 들어오기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이 방향을 확실하게 좀 다져나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 옵션 만기가 8월 같은 게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옵션 만기가 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시장이 좀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시장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 고용의 우려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완화 정책,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정책들을 펼쳐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전일도 강한 매수세를 했습니다. 전일도 8월 5일날도 바닥에서 힘드시겠지만 지금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게 만약에 틀렸으면 오늘 공개방송하면 욕 엄청 먹었겠죠? 다행히 예상대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선주가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도 강세를 보여주었고, 특히 이제 2차전지가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었어요. 2차전지도 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과정이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뭐 페리더스라든지 또는 이제 CATL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확대되고 있고, 국내산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여론이 좀 높다 보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국내 증시 총평을 좀더 보신다면, 우선 이제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에너지나 행운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쪽은 좀더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8월 달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달에는 초중도체가 강세를 보였다시피 8월은 테마가 강한 달입니다. 8월은 테마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국에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시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라든지 해운 관련된 부분에서 운임비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결되면 오히려 차익 명목에 넣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좀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위치, 뭐 레바논, 그리고 지금 이란까지 지금 보면 이제 홍해가 여기이기 때문에 물류가 이동할 때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거든요. 이런 물류가 이동할 때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운 관련주나 또는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도 이어졌던 거라고 판단을 해봤고,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이 경기 침체에게 나오는 것은 결국 추가적인 9월 단의 빅스텝 내지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5 내지 0.75 정도의 강한 금리 인하를 시장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로. 어느 순간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이제 실업률이 높아졌다. 샴의 법칙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거든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동성을 공급해 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8월 달말 정도 되면, 9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만을 놓고 본다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오늘만을 본다면. 다만, 내일장에서 일부 조정이나 일부 차익명이 나오더라도 추세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또한 개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바닥에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진단키트를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이제 시젠도 그렇겠지만 지금 월봉을 보시면 거의 뭐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슈가 조금만 터지더라도 주가가 조금 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쪽입니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움직임으로 시장을 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테마성 움직임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휴마시스. 요즘 언론에서도 조금 부추기는 것이 진단키트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갭이 좀 붙었기 때문에 전일 매수했던 것이 상당히 좋은 포지션의 매수였고, 다만 이제 내일장에서 또다시 전통적인 종목을 지수 영향을 줄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테마성으로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타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시젠이나 또는 이제 흥하해운, 지금 해운 관련된 기업들도 보면, 과거에 보면 이제 중동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기업들이 뭐 HMM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움직여 왔거든요, 보면. 근데 HMM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져 있으니까 이런 거 저항을 돌파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봐요. 또는 대한해운. 대한해운도 보면 이제 낙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다, 그죠? 다만 이제 흥하해운은 이미 테마성으로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더 쉽게 좀 강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바닥이 아직 올라오는 시점인데. 그리고 이제 우량 종목군 안에서 보면 이제 파마리 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될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돌파 검색기에 또 추출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더블 팁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또 시세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파마리 리서치 신고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요거는 이제 화장품 더하기 의료기기죠. 화장품 자기 의료기기,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인 시세도 들어올 수 있는. 최근 기관 매수가 또 긍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불확실하지만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 자체에서 저는 바닥을 형성하고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하시면서 시장을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오전에 사실 이걸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 이후로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이제 추천주만 좀더 붙였고 오전에 얘기했던 것 그대로 지금 다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저는 예상했던 방향대로 그래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침 시황 그리고 마감 시황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함께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공개방송하면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가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뭐 1개월에 49만원 그리고 VOD 특강은 90만원 2개월에 그렇게 진행되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장이 급락을 했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에이스가 또 투입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없는 가격으로 오늘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023490-4508 전화로만 가입이 가능하시고, 요거는 홈페이지 없는 가격으로 1개월 40만원으로 회원방송과 문자 서비스 진행하니까, 혼자서 조금 힘드신 분들, 그리고 8월달이 좀 중요하고, 9월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만 가능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특별히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시장에 대한 흐름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